네, 이번에는 그 혹시 최진혁이라는 배우분 아세요? 혹시? 이건 대놓고 여쭤보는 거예요. 그리고 모르세요? 아, 할 말이 없잖아. 갑자기 그 배우라네. 본명은 김태호고요. 1986년 2월 9일생인데 이분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. 배우시라고? 네네. 그래 나름 인지도가 있긴 있는데 이분. 난 이분이 빛이 가린 걸로 보이거든. 우선 빛이 이 배우면은 진짜 막 성장하는 사람 같으면 뭔가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뭔지 모르게 검게 흐리게 보이는 거 보면 이 사람 무슨 문제 있지 않니? 뭐 오명이라든가 아니면 관제라든가 뭔가 좀 안 좋을 텐데 연예인으로서 지금 상황이 너 그래. 그래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? 응? 맞아. 그치? 아니 작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 내가 이유를 설명해 줄게. 코로나 때 아이 시끄러워 봐. 네. 봐봐. 얘, 이분이 병인생이라며. 병인생인데 나한테 2월 9일이라고 이렇게 이게 분명히 양력생일일 거야. 그럼 정월생이라고 놓고 보면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명살로 들어오거든. 똑같이 사명살로 들어오는데 이 그 이민년 호랑이는 되게 기운이 강해. 그래서 이게 저기 뭐지? 해가 바뀌지 않아도 작년 하순부터 안 좋은 것들은 굉장히 빨리 또 치고 들어오거든.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 무언가 관제가 끼고 구설이 끼고 사람들한테 있어서 질타를 받고 내가 이름의 빚을 잃어가는 시기는 9월부터야. 9월 이후부터야. 그런데 이 양반이 왜 설마 나온다는 건 아니겠지. 뭐 더 큰 사고를 저지르기도 어려울 텐데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밤 10시까지 뭐 술집을 운행을 안 했잖아요. 뭐 근데 그것 때문에 뭐 걸려서 이제 뭐 벌금을 낸 것 같아요. 지금 벌금을 확정을 작년에?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. 그렇지. 왜냐면 이번에 미우새를 통해 복귀를 한다 그래갖고 이분이 좀 한 건 어떻게 될 미쳤다. 것인지 여쭤본 거거든요. 미쳤다. 근데 참 그것도 희한한 게 올해 이분한테는 초년성주잖아, 일곱수잖아.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가 호랑이를 만나서 무언가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들, 동반자적이고 동업적인 사람들의 그러한 기운은 들어.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혼자의 힘으로 지금 복귀를 하겠다, 방송을 나오겠다라기보다는 주변의 부추김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. 그런데 이 양반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어려울 거야. 왜냐면은 지금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있잖아. 길게는 못 가. 지금 다시 시작한 일, 뭐 재기 이런 것들이 잠깐 했다가 다시 또 들어가야 돼. 다시 또 들어가야 돼.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서 4월 달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들어오면 또 몰매 맞을 일이 있어요. 또 구설 타고 또 몰매 맞을 일이 있어. 그래서 한 올해 안에 이 사람이 다시 또 수면 아래로 꺼져들어. 수면 아래로 꺼져들고 이 사람은 내가 원래 상태로 예전처럼 이렇게 가벼웠던 몸, 빛이 나는 몸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적어도 2년은 더 걸려야 돼. 2년은 걸린다? 지금은 주변에 뭐 복귀는 가능한 거네요? 복귀는? 주변에서 이렇게 끌어들이는 힘이라니까 병인생이 이민년을 만나니까 주변에서 호랑이가 호랑이를 만나. 그래서 동업자, 동질자들이 생겨나거든. 우호적인 사람들이 생겨나거든. 그렇다 하더라도 대중 앞에서는 그건 내 지인과의 관계고 일적인 관계가 밀어붙일 뿐이지 판단을 만들고 결과를 만들고 인기를 끌기에는 안 된다는 거야.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봤던 드라마의 주인공이라서 진심으로 궁금했는데 드라마 뭐? 좀비? 예. 관심 없어. 그 리갈인가 아무튼 거기 나왔던 분이. 아 그런 드라마도 있었구나. 네. 재밌었다니 한번 볼게. 근데 잘 생겼어 이 양반? 잘 생겼죠. 남자 배우로서는 잘 생겼고. 되게 있잖아. 얘 좀 이기적인 애야 성향은.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야. 이 사람은 조금 공감 능력이나 아니면은 배려심 이런 거는 사람 자체에서 사주를 보니까 그래. 사람 자체에서 떨어져. 내가 난대하는 게 굉장히 크신 분이야. 내중심적인 사고. 일단은 뭐 나중에 또 복귀해서 좋은 작품을 만나봤으면 좋겠네. 난 별로. 나는 개인적으로 좋아요. 그래? 터널을 너무 재밌게 봤어. 터널, 루갈 뭐 이런 거 좀 재밌게 봤어. 너 B형 남자 좋아하나 보다. 조금 지밖에 모르는 사람들.
아니죠. 드라마 상으로. 아, 드라마 상으로? 드라마 상으로. 그리고 아, 나중에 욕 안 먹을 거 아니야. 이거 팬들이 보면 욕할 건데. 어머, 어떻게 그럼 나 혼자 욕 먹을 거 아니야. 그죠. 끝.